굉장히 많은 부위에 발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발병하는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? 설명했듯이 일단 첫 번째 네. 엄지발가락 쪽 그쪽 관절이 50% 정도 됩니다. 굉장히 많고 두 번째가 뭐 발목 발측 제가 경우에 보면 이상하게 요즘에 또 손목이 있죠. 손목의 경우도 상당히 이거 손목이 6번째로 되어 있는데 손목이나 손가락의 경우도 굉장히 느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,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을 하고 있나요? 통풍의 확진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통풍 관절염이거든요. 관절에 이렇게 통증 보여서 이게 관절에 물이 찹니다. 저희 병원에서 주사로 관절에 주사를 넣어서 관절에 이 액을 빼내요. 이 액에서 우리 평광현미라는 특수현미경이 있습니다. 그 평광현미경에서 우리 크리스탈 반짝반짝거리는 이 요상결제를 보면 바로 확진이 됩니다. 그러나 단그 관절 천자 굉장히 물이 작거나 이게 주사를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환자도 꽤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우리가 했듯이 우리 피검사에 우리 요산 수치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이학전 검사 중에서 통풍 관절이 이렇게 빨갛게 통통 무는 관절이 한개 정도 그리고 특히 발가락 쪽에 있을 때 우리 잠정적으로 일단 통풍 진단을 내기도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혹시 내가 통풍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 자가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옛날에는 4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 30대도 꽤 많거든요. 우리가 30, 40대, 그리고 40대, 50대, 60대까지 남성들 분 중에서 우리 삼겹술에 소주 많이 마시잖아요. 삼겹술에 자, 소주를 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발가락 너무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. 이건 거의 90% 이상 통풍 맞습니다.